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름이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 맞아요. 우리가 모두가 뭐, 알고 있는. 네, 그렇죠. 유명하다라고 해도 그 유명함에도 그 스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가장 스케일 크게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전 세계인이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정말 20세기의 위대한 아티스트.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향력이 컸던 아티스트 그 몇 명 중에 한 명에 반드시 맞아요. 들어갈 네. 엘비스 에런 프레슬리 35년생이고요 그리고 향년 42세로 딱 그러니까. 우리 나이 때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참 미인박명이라고 이렇게 좀 뭔가 유명하고 유명세를 떨쳤던 사람들은 일찍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게요. 77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사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사망을 한 아티스트인데도 얼마나 그 영향력이 대단하면은 우리가 지금 40이 될 때까지 그 사망 이후에 태어난 우리가 맞아요. 40대가 될 때까지도 아직까지도 대중음악의 20세기의 아이콘으로서 군림하고 있다는 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50년대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그리고 대중문화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맞아요. 아니에요. 정말 연예인의 시작 네.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빠 부대를 만들어내. 그렇죠. 댄스 있잖아요. 이 하반신 흔드는 이 로큰롤 댄스가 이 처음에는 기성세대들이 진짜 완전 극혐했다고 하는데 아. 그게 이제 젊은 층들한테는 진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경박한 댄스가 그 이전까지의 그 무대 매너 그러니까 공연 예술이라는 거에 완전 궤를 확 틀어놓으면서 대중예술의 본격적인 시작을 사실 엘비스 프레슬리 이런 댄스로 보는 그런 분석들이 많은데 진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무대에서 보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아이돌의 그 칼군무들 사실 이렇게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사실은 그런 맞아요. 무대는 엘비스 프레슬리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그 생긴 것도 잘 생겼잖아요. 여성 팬이 뭐 그렇죠. 어마어마했습니다. 엄청 잘 생겼죠. 옛날에 그 징병제 때문에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제 전쟁 참여 뭐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한데 여성 팬들이 엘비스 프레슬리 보려고 독일까지 갔대요. 미국 팬들이 서독 날아가가지고 보고 그랬다고 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이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문화적 힘이다. 그는 모든 것에 리듬을 도입했고 음악, 언어, 옷 등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것은 완전한 새로운 사회혁명이었다. 와, 60년대가 혁명이라고까지. 60년대가 엘비스 프레슬리로부터 왔다. 아. 뭐 이런 레너드 번스타인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2018년에 백악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전 세계 많은 팬들에게 미국 문화를 규정하는 인물이었다. 아. 백악관에서 오피셜 어나운스먼트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뭐 그.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를 상징하는 장르도 그냥 단순히 뭐 R&B 뿐 뭐 그 로큰롤 뿐만이 아니고 R&B도 있고 가스펠도 있고 컨트리도 있고 진짜 모든 장르의 사실 상징이었던 사람이고 음반을 다 합쳐가지고 10억 장을 넘게 팔았답니다. 와 말이 되나요? 10억 장 그때 와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사후 40년이 지났지만 프레슬리는 영원한 미국의 영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만큼 그렇습니다. 로큰롤의 황제로 불리고요. 그리고 댄스로는 왈츠라는 그런 어떤 클래식한 그 댄스의 그 화법을 송두리째 바꾼 사람. 그 경박한 기성세대들이 극혐하는 댄스로 세상을 바꾼 사람. 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처음으로 접했던 그 엘비스 프레슬리 곡이 하운드독이었어요. You want nothing but a hand. 맞아요. 와, 그게 진짜 그 댄스와 그 기타 들면서 했던 그 퍼포먼스가 너무너무 충격적이라 그 리젠트 머리, 네. 가죽 자켓 이런 게 맞아요. 진짜 대박이잖아요. 심지어는 그 점잖아 보이는 밥 딜런이 밥 딜런도 엘비스 프레슬리가 자기의 영웅이었다고 아~ 그래서 리젠트 머리하고 가죽 자켓 따라하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밥 딜런이 그만큼 엘비스 프레슬리는 그냥 그 20세기 아티스트들 사이에서도 영웅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문화의 아이콘 엘비스 프레슬리 시그니처입니다. 네. 깁슨 커스텀샵이고요. 오늘의 SJ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상전이죠. 상전. 그렇죠. 엘비스 프레슬리는 뭐 거의 모든 아티스트들의 상전이라고 상전. 해도 맞아요. 과언이 아닌 그런 대단한 사람이니까 가격은 749만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에피폰인 척하는 거의 깁슨 커스텀샵 같은 모델 보고 넘어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진짜 찐 아예 로고부터 깁슨 달려있는 깁슨 커스텀샵 모던 엘비스 SJ200 모델이고요. 네, 전장 106.5cm고요 무게는 2.39kg 그리고 두께는 119mm고요. 12프렛 뒷둘레가 79mm 나옵니다. 슈퍼 점버 쉐입이에요. 으흠. 그리고 시트카 스프루스탑에 축구판은 메이플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니쉬는 글로스, 니트로셀로스, 락커 피니쉬. 넥은 투피스, 메이플에 월넛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머신은 그로버 키스톤 골드키고요. 너트는 본넛의 43.815mm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링 012 게이지 올라가 있고 지팡 목재는 인디언 로즈우드의 곡률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0 스탠다드 프렛입니다. 프리앰프가 에랄벡스 VTC 픽업입니다. 브릿지는 SJ200 로즈우드 머스테쉬 코수염 브릿지가 멋있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픽가드가 뭐 굉장히 화려한데 그 선인장만 없다 뿐이지 감성은 그 스테이플턴 감성이랑 좀 비슷하긴 해요. 맞아요. 아주 두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좋아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뭐야? 베이스가 6번 줄 개방현의 그 피지컬이 진짜 슈퍼 점보 슈퍼 베이스. 진짜 크네요. 베이스 베이스가 그냥 퉁쳐도 네. 공 소리가 나네요. 그죠? 네. 뭐 나머지는 이제 그 메이플에서 오는 그 진짜 양질의 정말 좋은 소리가 나는데 이 베이스의 존재감이 어마무시합니다. 네. 좋아요. 좀 다른 스트럼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다른 거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여섯 줄을 다 잡고 쳤는데도 사운드가 네. 이게 먹먹해지지 않죠 지금. 그렇죠. 그죠? 이 사운드나 이 사운드나. 네. 네, 정말 좋은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뭐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둘 다 깁슨 커스텀샵 지난 시간은 뭐 에피폰이었지만 커스텀샵급의 사운드를 연속으로 들으니까 정말 메이플 소리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르페지오 들어보겠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죠? 좋아요. 사운드 되게 좋네요. 네, 이거 그러면 저음이 굉장하니까 그 동화책 한 번만 살짝 오케이 짧게 네 이미 벌써 들었어요. 한 방에 끝났죠 네. 지금 잘 들어봤습니다. 위인전 맞아요. 네. 그럼 앰프 사운드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볼륨 줄이고 중음도 줄였습니다. 네. 이거는 저음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그냥 다른 기타에 비해서 지금 볼륨을 한 20% 이상 네, 줄였어요. 볼륨 엄청 큽니다. 사운드 되게 좋은데요? 이거 슈퍼 전보 중에서도 진짜 슈퍼 슈퍼 전보입니다. 피지컬이 역대급 슈퍼 전보예요. 진짜 큽니다. 좋습니다. 와 사운드가 사운드 진짜 좋네요. 네, 좋습니다. 사운드.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와, 이거는 네, 정말 여태까지 만났던 메이플 중에서는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확실히 피지컬이 흠명이 좋아할 만한 피지컬이에요. 아, 맞아요. 네, 굉장합니다. 둘이 등치가 잘 어울려요. 제가 좋아하는 사운드예요. 네. 이것도 앰프 위인전. 상태로 위인전 가보겠습니다.
베이스에서 북소리 나요. 지금 베이스를 뺐는데도 이게 원래 베이스가 좀 이제 강력하거나 크면 좀 부밍이 되면서 그 명료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명료도는 안 떨어져요. 네. 지금 베이스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치고 나오잖아요. 네, 좋습니다. 네, 좋네요. 베이스의 존재감이 상당한 그런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소나기 내린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나기 내린다 듣고 계십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거의 뭐 그 소나기 강렬하네요. 국지성 호우 느낌. 어, 우리나라 아니요? 아, 우리나라 요즘 국지성 호우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좋습니다.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명호 씨부터 보러 한 줄 평드릴게요. 저는 이 기타에다가 뭐 가격이 비싸거나 사실 깁슨 치고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타에다가 주고 싶은 이름은 엘비스 프레슬리하고 같은 겁니다. 이름을 남기다 못해 역사를 남긴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름을 남기다 못해 역사를 남긴다. 저는 전설의 기타, 전설의 피지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5,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80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79, 79.5. 이거 스테이플턴하고 점수 구성이 똑같네요. 그렇네요. 80, 79, 79.5. 물론 이제 세부 항목은 좀 다릅니다만 좋아요. 스테이플턴 같은 경우에는 34, 33. 얘는 35, 34. 아,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긴 거 아닐까요? 가격대가 그렇죠? 가격대가 좀 더 높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아주 좋은 점수가 나왔고요. 멋진 기타 잘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테일러로 넘어갈 건데요. 테일러에서는 극과 극의 가격 차이를 보시겠습니다. 네, 첫 시간에는 앞자가 9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도 9로 시작해요. 그건 9천인가요? 96만원대 960만원입니다. 네, 10배 차이. 10배 차이. 네, 그래서 GS 미니 사펠리 모델 보고요. 그 다음에 남쇼 2024 커스텀 저희가 그때 테일러 가서 부스에서 LA에서 보고 왔던 데이터. 네, 두 대 연속으로 테일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